틴커캐드는 3D 모델링을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3D 모델링, 특히 STL 파일을 가져와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져오기 메뉴를 누르면요, 이 틴커캐드에서는 STL, OBJ, SVG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영상에서는 STL 파일을 가져와서 수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파일의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파일이 불러와지는 건 아니니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STL 파일은 다른 사람이 만든 모델링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는요, 팅기버스, 핀쉐이프, 컬츠, 마이미니 팩토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서 STL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이트에 자세히 보면 이거를 만든 원작자가 걸어놓은 라이센스들이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를 확인을 하고 모델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일 선택을 눌러서 STL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가져오면 여기 크기가 나타나는데요. 보통 이 크기가 너무 크면 이 축적을 50이나 또는 20 정도로 줄여서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가져오기를 누르면 파일의 크기 또는 인터넷의 상황에 따라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STL 파일 모델링이 불러와 졌습니다. 제가 이 자동차는 틴커캐드로 만들긴 했지만 STL 파일은요, 하나의 덩어리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가 바퀴 하나하나를 수정하거나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른 STL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이 STL 파일을 가지고 와서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더 수정을 하거나 더하고 빼기는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자동차 뒤에다가 뭔가 펜꽂이로 활용하고 싶다 해서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자동차에다가 멋진 자신의 이름을 새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수정된 모델링 파일은요, 하나의 파일로 그룹을 만든 다음에 다시 내보내기를 통해서 STL 파일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STL 파일을 가져와서 자신이 필요한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